제5회 경제세계 첫날 축제 기대는 차의 진행을 맡은 운영위원장 김희철 인사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노을이 지는 하늘이 더 높이 보이고 차 그 하늘을 구름처럼 새틀처럼 향기로운 향이 더욱 멋집니다. 지금부터 제5회 경주 세계 차문화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SNS에 차문화 축제 포스트를 올렸더니 지인께서 답글이 세상 참 어려움의 연속이다 라고 답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이다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차문화 축제 비대면 차회 진행을 맡은 운영위원장 김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부문 중국어 통역 양춘녀, 일본어 통역 손봉록, 영어 통역 장은희 인사드립니다. 네, 명전요의 별양차를 준비해 주셨고요. 네, 이미라 선생은 아사가 차회 회원이십니다. 예기치 않은 차와의 인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배우미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본인은 철인 3종 심판관이며 가족이 철인 3종 구성원이랍니다. 또한 여행을 좋아하니 캠핑족이라 할 만큼 야외 활동을 즐기고 오늘도 차자리를 야외 차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这位老师今天准备的是宁变窑的绿茶，是我师家茶馆会员。他的祝福语是：大千世界，因茶结缘，使人变得一步一步无止境的学习。 朝霞茶会の会員でいらっしゃいます。よき、よき先生、佐渡の縁で、佐久佐渡、佐久人に歩いていく初心者です。運動が好きで、本人は鉄人三種の審判会になり、家族が鉄人三種の構成員だそうです。なお、旅行好きで、キャンプ場より野外活動を楽しんで、本日の茶席も野外茶席で準備しました。 네, 이제 이미라 선생의 녹차 자리를 야외 차자리로 마치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차자리에서 이제 다음 대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5의 세계 참문화 축제가 비대면으로 이제 막 끝이 났습니다. 전 지구촌 10개국의 나라에서 차인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첫 대회지만은 본인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나 또한 강점이 있는 방면 또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 비대면 차회를 통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각 나라의 차인들이 잊어져가는 코로나로 인해 잊혀진 얼굴들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어 한없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차회가 역시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더욱 발전되고 각국의 차인들이 더욱 공고한 차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